천지연로의 모울땀질을 돌아 잡녀들이 바르거를 고두 땀은 망사를 메고 걸어갑니다. 작품 번호 20, 잡녀 제주를 품다라는 작품인데 점녀는 제주를 뜻하는 제주어로 동글라 큰 모양이 오브제만을 사용하여 작품을 맹글었수다. 헛구먼 태와 코나의 몸을 유지하여 깊은 바닥 속으로 숨비형 들어가는 제주의 강한 어머니 잡녀들. 거친 절을 헤치멍 바닥으로 들어가 힘들게 물질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주 점녀들의 고단난 삶이 작품 속에 허나허나 묻어남수다. 돌하르방 모양으로 흙을 반죽하여 구워낸 테라코타를 잡녀들이 물질로는 실루엣을 돌아붙인 독특함이 엿보이는 작품이오다. 고된 삶이지만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제주 여인이 강인 훈이 늦게 점수광.